오빠 놔주고 다섯 번 봤습니다. 다 외울 정도죠. 37페이지 내용 기억하세요? 이건 39페이지 내용인데. 그럼 45페이지를 해보면. 제가 대표님을 만난다고 해서 도겸이랑 제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달라지길 원한다면요. 전승이 어떤 부분이 우리 황 대표를 두렵게 하는 걸까요? 서현주 씨는 황 대표를 얼마나 믿어요? 민주 옆에 있었던 또 한 사람 궁금하지 않아요? 28平道晚间10点，他就是那家伙。